도대체 얼마나 처먹는 게야? 돼지 같은 놈. 그거 있잖아요. 그 뷔페 가서 밥 안 먹고 딴 거만 처먹는 애들. 맥도날드는 치즈버거입니다. 아, 지금 겁나 뒤질 것 같아요. 몇 신지도 모르겠네, 일어나는데. 야! 내가 하러 가게! 저거. 세기도 사행성 게임! 어? 사행성 게임! 어? 해장하러 가자, 해장하러. 아, 어디 가게? 해장의 햄버거, 모르나? 가자, 가자. 우지야. 우지야! 우지야. 아이쇼! 마가땡! KFC야 맥도날드야. 중요한 문제다. 맥도날드지요. 며칠까지? 이봐. 어제 술을 좀 먹어서 해장해야 돼. 졸려. 맥도날드 왔어요, 맥도날드. 우린 직접 가서 고르고 받아 나와야지. 맥도날드에서 조금 더 싸게 먹는 팁이 있어. 근데 우리는 맨날 이렇게 먹어요. 그럼 보자고. 렛츠고? 아, 슈! 자, 맥 밸류 박스라는 게 있는데 햄버거 두 개, 하나, 넷, 햄버거 네 개. 햄버거 네 개. 네, 프렌치 프라이 네 개. 음료수 네 개. 네 개. 뭐 좋네. 자, 이걸로 한번 시켜볼까? 저는 치즈버거요. 또? 저는 플래시 앵거스. 더블 치즈버거. 스몰 프라이. 체스. 사이즈는 세 가지예요, 여기는. 스몰, 미디움, 라지. 난 바닐라. 변태예요, 변태. 저게 어떤 맛이냐면은, 코카콜라의 그, 뭐야, 그, 바닐라 아이스크림 타면 딱 그 맛이 나와요.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 보이시죠? 네. 27.95불. 지금 많이 나온 거예요. 그 이유는 제가 이걸 골라서 돈 좀 추가가 됐거든요. 179불. 자, 지금 27.28불 나온 거. 한국 돈으로 3만원권? 자, 이거 가지고 기다려볼게요. 이게 왜 쉐어팩 싸다는 거야? 진짜 먹어, 하나? 6.95불이네. 하나에. 한 세트에 6.5, 7불 잡고. 골라봅시다, 한번 둘 다. 야, 치즈 먹어, 하나 더. 여기지. 플래시 앵거스. 뭐? 아, 더블 치즈. 아, 더블 치즈였어? 33불 95. 아까 얼마였지? 27.5. 6불 정도 됐습니다. 한국도 지금 4,800, 5,000원으로 산 거예요. 크다면 5,000원짜리면 햄버거 세트가 하나 더 나오고. 이렇게 먹는 게 좋지. 그리고 이 앞에 놈은 우리는 보통 뭔가 다른 걸 시켜 먹기는 해요. 해장 없어도 죽겠는데. 손이 안 들어. 해장의 햄버거야. 피자도 괜찮아요. 역시나 있는 바코드. 저희 바코드 벌써 찍었고요. 햄버거야! 더블 치즈버거. 혼자 주먹. 케첩은요? 예. 요렇게 주는 거예요, 요렇게. 구성품이 햄버거. 감자튀김. 콜라. 28불. 24,000원쯤 하겠네요. 그래도 아까 다본 거 시켰을 때는 30불 넘었잖아? 예, 예. 훨씬 더 싸게 먹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요. 저희는 그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봐요.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 게야?
뷔페 가서 밥 안 먹고 딴 거만 처먹는 애들. 얘가 딱 그런 부류거든. 햄버거 하나 남아. 하나 먹어? 안 먹어. 호주에서는 찍어 먹나? 한국에서는 그게 유행하는 쉑쉑버거 있었잖아.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 게 돼지 같은 놈. 맥도날드는 치즈버거.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 치즈버거가 제일 맛있더라고. 아. 맥도날드의 꽃은 애플파이야. 막 딴 거에만 관심이 많아가지고 햄버거 안 먹고 뭐 보이면 다른 거 일단 먹어봐야 돼. 이상하네요 얘도.